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마곡 수명상파크 2단지 33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현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쪽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현관 같은 경우는 바깥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락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 도어락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폰과 연동되는 제품으로 시공을 해서 비디오폰에서도 역시나 같이 열어줄 수 있는 도어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색감 자체는 베이지 색감을 사용을 해서 이 벽체 색깔과 이 문의 색깔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관에 딱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일자로 쭉 뻗은 이런 공간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보통 현관에서 전체가 다 장으로 설치가 됐으면 답답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답답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없애려고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신발장이었던 공간 부분은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나누면서 동시에 상부장 부분의 하부 쪽에 이렇게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전체적인 공간의 확장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부를 끝까지 제작하지 않고 신발장과 신발장 확장된 장, 수납장의 상부 쪽도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전체 수납을 짠 걸로 인해서 공간이 축소된 것처럼 느껴지고 답답할 수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간접 조명과 상하부장 나눔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간의 느낌을 조금 더 확장감을 갖게끔 해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이제 공사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에 전신거울이 있긴 했었는데 그 전신거울 자체를 조금 더 확장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문틀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필름 작업 진행해줬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문틀과 필름 작업한 문틀의 색상이 좀 다르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전면에 있는 이제 이건 라운 슬라이딩 도어 설치를 해서 보시면은 이게 연결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확실하게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네, 이렇게 중문에서도 갖는 이 개방감이 상당하죠. 삼연동 도어도 좋지만 이런 어떤 공간 확장감을 더 주고자 할 때는 이건 라움을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마루굽틀이라고 해서 보통 단 차이가 나는 구간에 보통 어떤 재료로 별도로 마감을 하긴 하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재료적 이질감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동일한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이런 디자인의 단점은 보시면 어딘가는 이렇게 타일에 단면이 보이게끔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현장에서도 저희가 하부 띄움을 계획을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이쪽에 수도계량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계량기가 있음으로 해서 하부 같은 경우는 띄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체적인 이제 마감재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바닥재 같은 경우는 이제 포세린 타일 중에 테라조 JW600x600짜리 시공을 했고요. 줄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 밝은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백색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관에 백색 줄눈을 시공한다는 거는 유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타일 소재를 선택할 때는 최대한 돌의 질감 느껴지는 타일로 연출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나무와 이제 원목이 많은 이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현관에서부터도 되도록이면 이런 인위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자연적인,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돌의 소재의 느낌하고 최대한 비슷한 테라조 타일을 계획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른쪽에 간접 조명을 충분히 계획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왼쪽 측면을 조금 더 맞춰주기 위해서 이 공간과 공간의 가운데 조명 계획을 하지 않고 거울 쪽 공간에서 조명을 설치해서 보시면 조명조차도 거울에 비춰서 공간이 확대될 수 있는 느낌을 계획을 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현관에 정말 팬트리장까지 만들어서 수납 공간을 굉장히 극대화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불편하실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현관 확장은 이제 바닥을 철거해서 바닥 부분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남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제작 가구를 제작하면 상당히 많은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것 중 하나가 제작 가구 제작할 때 특히 신발장의 경우는 이제 촘촘하게 여러 개 제작해달라는 요청사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촘촘하게 공간 계획을 해서 신발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동시에 아시겠지만 다보시공을 해서 이 신발장의 높이를
여러 개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이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게끔 다 보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무버 기능 있는 천천히 닫히는 기능 기본적으로 다 적용을 했고요. 현관에서도 이제 손잡이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보시면 이 벽면 자체를 정말 일자로 쭉 만들고자 하는 게 좀 디자인에서 좀 큰 요소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쪽 같은 경우는 목찬넬 손잡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목찬넬 손잡이 많이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보시면 상부와 하부 사이에 동일한 소재의 목재를 중간에 넣어서 손잡이 없이 손을 넣어서 열 수 있는 이런 소재의 손잡이를 말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은 이제 다수납으로 사용하고 싶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약 한 10cm 넘는 공간 정도를 사용할 수 없게끔 된다는 거,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상부장 같은 경우는 도어 내림이라고 해서 이 도어보다 문 자체를 조금 더 내려서 시공을 해서 측면에서 보시면 손잡이가 없이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립형 중문이어서 보시다시피 이제 바닥에 이제 특별하게 튀어나오지 않게끔 시공이 돼서 좋다라는 거, 이게 장점이고요. 상부 같은 경우도 웨이비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천정 부분의 디자인도 깔끔하게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존의 중문이 오른쪽으로 쭉 밀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벽체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쭉 열렸을 때 실제로 이쪽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정도가 생뚱맞게 좀 슬라이딩 도어가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측면에 벽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벽체도 둔탁하게 목공 벽체 같은 걸 형성했으면 답답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강화유리, 팔티 강화유리로 시공을 해서 공간에 분리는 되지만 실제로 개방감은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했을 때 이 슬라이딩 도어가 툭 튀어나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하나의 레이어가 막혀주면서 이 슬라이딩 도어 있고 벽체가 있는 이런 디자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그 현관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